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거는 옛날에 먹은 건데 그대로 있네. 이제 옷을 벗고 있어서 보여드릴 순 없고, 이렇게. 이건 예전에 먹은 거예요. 이거 지워야 돼. 기네스가 약간 달라졌어요. 새로운 거. 오리지널, 이거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스타우트니까 흑맥주는 맞고,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그죠? 예, 허가든. 이거 먹으려고요. 뭐부터 먹을까,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느라고 못 먹었어요. 안주도 많이 사놨거든요, 여기. 새우튀김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소세지, 계란 부친 것도 있고, 예. 짝꿍이 딱 맞죠? 서로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만 원에 네 개. 손을, 외로워가지고 같이 뭐가 좀 먹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제가 오면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린이날 기념으로. 아무도 안 와가지고, 지금 뭐부터 뜯을까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호가든을 그냥 뜯을까 시원하게. 예. 이건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데 좀 이따 밥 먹어야 돼서, 난 여기 안주 중에서 새우튀김 하나 보여드리고, 2,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럼 뭐부터 먹을까 지금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이게 실시간이 또안 되니까.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있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 뭐부터 먹지, 진짜. 아,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또 하게 되네. 요즘에 행복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네. 이렇게 붙여놓고. 지금 옆에 거울 있어가지고, 거울 비치면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여러분은 절대 술 마시지 마세요. 남자가 술만 안 마셔도 인생 성공한 거거든요, 진짜로. 예, 술 마시지 마세요. 아, 약간 이게 바뀌었어요. 생, 더 맛있는 것 같아. 기네스가. 지금 뭐부터 뜯을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네, 아까부터. 아, 뭐 뜯어도 뭐 보여드리기도 애매한데, 사람 이게, 아, 뭐부터 먹지, 진짜? 그래도 남자는 하이네켄이 선택 잘해야 되거든요. 첫 스타트가 좋아야 그 이후가 이제 잘 들어가는데, 스타트가 잘못되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술은 섞어 먹지 않기로 했고, 먹으면 소주. 오늘 비 와서 약간 비도 오고 해서 막걸리에다가 이제 전 같은 거 먹을까 했는데, 여기 전 맛있는 집이 없더라고. 그렇게 전에다가 뭐 홍어무침 뭐 이런 거, 모듬전에다가 홍어무침 이렇게 딱, 막걸리 공주 알밤 막걸리 이런 거 먹고 싶었거든요. 그걸 먹을까? 아. 어쨌든 오늘 딱 요거 네 캔이면은 술 많이 먹은 거야. 요새 술이 많이 약해져서 네캔딱 먹으면 이제 술도 달달이 취하고 더 이상 먹질 말아야 돼. 여기서가 제가 이제 그 비빔면하고 짜파게티를 먹어서 좀 문제죠. 그럼 냉장고에는 현재 이제 아이스크림 들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다 유제품이라 조금 그런데, 이거 하나 먹는 거는 보여드리고 일단 마시나 볼까. 아, 근데 먼저 한잔 해야 돼, 시원하게. 지금 씻고 나왔거든요. 하루 종일 운동했어요. 오늘 정말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안 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거의 제가 아는 분들 다 수업하는데 저만 수업을 안한것 같아. 일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은 겁나게 많아요, 저는. 해야 할 일은 무지개 많고, 뭐. 하여간, 씨. 오라한 데도 많고, 미치겠어요. 어쨌든. 나봐, 이렇게 하면 돼. 내 이게 안 보이겠지? 어휴. 죄송해요. 제 하체가 다 보일 뻔했네. 일단. 지금 밥이 되고 있는데, 한잔 하는 걸 보여드릴 순 없고, 이렇게 보세요, 그냥. 예. 어우, 죽인다. 어우. 어우, 죽인다. 봐봐. 아, 이거 맥주만 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이제 맛이 바뀌거든, 맥주 맛이 살짝. 그럼 일단 맥주 한잔더 하고. 어우, 역시 하이네켄 최고야, 역시. 첫 맛은 하이네켄. 일단은, 어우, 이건 일단 아껴야 돼. 이거 지금,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먹는데. 늦었어, 늦었어. 엄청 맛있다. 끊겠습니다, 여러분.